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주워 왔는데. 굵은 펜 없나? 머리 기워진 게 아니라 지금 씻고 바로 와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연패 해장품이 이거야? 네. 3연패 아니고? 아, 내가 뭐 집에 하나 챙겨왔는데 안 가져왔어. 아이씨. 여러분 이거 받으실 분 누가 받아? 안녕하세요. 아, 잘했어. 근데 패딩은 누가 받은 것 같은데? 네, 받았어요. 그분이 많이 받아가셨더라고요. 패딩, 저 선물 중복 받으신 분들은, 알아서. 그래서 그분이 티셔츠 두 개 당첨되고. 알아서 다른 방송 들으세요. 패딩 인증샷 잘 봤습니다. SBS 그거. 안 떼지더라고요. 안 띄어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띄어져? 떼다가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붙였어요. SBS가 뭐야? SBS 공식 패딩이어서. 네. 어차피 그거 입고 있다, 그거 입고 있다고 회사에 들어올 수도 없고 어디서 뭐 행세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시고. 난 그 옛날 그거 띄었는데 자국이 남아도 뭐. 그 택을 근데 그 입으시는 분이 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기 좀 이상하잖아요. 설명해야 되고 해서. 근데 이 올림픽 스브스 태그는 그게 어떻게 그래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서 가지고 그냥 소장하시고 버려요. 네. 집착하지 마요. 버려요. 내년에 입으세요. 그리고 관계자 사칭이 안 돼요. 그거 있냐고 그거 입고 있다고 누가? 네 들으십시오. 네. 에스비에스 관계자 사칭을 해서 대체 뭐 할 게 없잖아요. 미세먼지 조원님 안녕하세요. 저 얼굴이 바뀌었다고요? 아니 지금 씻고 바로 와서 그래요. 헬멧 썼어요? 이 말은 며칠 안 씻었다는 얘기죠? 지금 씻었다는 얘기니까. 아니야. 오늘만 두 번 샤워했대. 왜? 테니스? 운동도 하고. 저 잠실에 살진 않은데 잠실에서 테니스를 쳐요. 이분 강남 살아요. 여러분 코 묻은 돈 다 모아가지고 강남에다 살고 있습니다. 그 굵은 팬 없지? 네. 붉은 펜 가지러 간 게 아니었구나. 네, 붉은 펜 아예 없어요. 이거 애초에 매직을 좀 사놔야 될 걸? 미 없나? 아예? 저 처음 보는. 황문성 배텐? 야, 내가 박텐 쓰려다가야 말았다. 꿈파는 돈. 꿈팔이 아닙니까 이분? 꿈팔. 아, 4월 30일이네 벌써. 왜 낙서하니? 누가 받으실지 모르지만 그냥 가지시면 좀 그러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갖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그래 근데? 무슨 거? 왜 그래? 아, 여러 가지 이유로. 감기도 안 됩니다. 나한테 다 없는 거 아니야? 아까 난 멀리서 누군가 인사하기로 봤더니 완전 감기 걸렸어요. 오빠 때문에. 뭘 나 때문이야 다. 건강관리 좀 해. 술 좀 그만 먹고. 아, 오빠 때문에 감기 걸렸어요. 아, 요새도 맨날 술 먹어 이렇게? 네? 요새도 맨날 술 먹어요? 안 쉬고? 술 안 먹으면 무슨 나고 요새도 막 이렇게 술 먹으면 기억 안 나고? 무슨 얘기예요? 아, 그 뭐지? 거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술 한 방울도 안 먹다가 수완지 첼시 중계하고 들어가서 새벽에 4시 다 됐는데 잠이 안 온다 해가지고 그거 한잔 해야지. 한잔 했어, 백주로. 근데 와, 배가 계속 아파. 백주 먹고 왜 배가 아프지? 안주를 잘못 먹었나? 안 느꼈어? 아까요. 맥주는 웬만하면 안 아파. 그니까 배가 계속 속이 계속 쓰려가지고. 아, 이렇게 춥냐? 저 미쳤어. 춥긴 춥네 근데 오늘. 쌀쌀해요. 근데 너무 추워요. 어떡하지? 에어컨. 난 이 날씨가 딱 좋은데 이 정도면 여자들은 다 추워. 오늘 좀 덥지 않았니? 회사가? 에어컨 이렇게 가동되고 오니까 지금 여름 그걸로 된 거야. 토트넘 뭐 이따 새벽 경기요? 아니요, 새벽은 저희 아니에요. 와포드한테 손흥민이 강하지 않습니까? 노란색. 노란 팀, 특히 와포드한테 강했어요. 똥 만드는 메커니즘. 배 아프다고. 그래서 잘 나가요.
갑자기 전남 얘기를 하세요. 이건 이 방송은 종전 선언이 아니라 종방 선언을 해야죠. 종전 선언이 7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사람들은 바람은 그 노는 날 없는 달이 뭐지? 7월하고 11월이 없나? 종전 선언하면 노는 거야? 휴일이라 좋은 거야? 뭘지? 새로운 종전 선언 놀아야지. 씨. 종전이면 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엄청... 개전 선언이면 일을 안 하지만. 무슨 소리 개전을 하자는 게 뭔 소리야? 이씨. 일을 안 해도 죽잖아 그러면. 종전 선언 비즈니스 뭡니까? 아 그때 돈을 어떻게 벌지? 종전 비즈 지금 이미 종전 비즈니스가 머릿속에 돌고 있어요. 경평 축구 부활시켜서 지금 능라도 가서 중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문성의 꿈이 이뤄지는 거죠. 여권 사연도 이미 그렇게 찍어놨거든요. 북문성으로 평화 축구. 예. 내가 그런 걸 다 생각했다고만 안 되겠구나. 피스 풋볼. 예. 남한에서 가장 김정은 위원장 닮은 사람. 뭐 이래가지고 머리 스타일 한번 하고 와. 응? 평화의 머리. 대통령님 저기 드시라고 제가 저기 평양에서 저기 멀리 온 저희 을밀대 가져왔습니다. 을밀대 가져왔습니다. 아 능라도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고저고 저기 그 저희 도로 사정이 좀 굴비해가지고. 아 여기 또 그 이정부 그 땅굴 마을 출신이셔가지고. 나 저 지금 파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파주 김포 쪽에 지금 문성영은 평화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 이 종북 스타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정부에 땅이 많아요. 의정부에 땅이 많아가지고 아 부인할 수가 없네. 뭐 여러분 잘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해설자 중에 제일 돈 많은 해설자 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트럼프 화이팅! 여러분 왁서구는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박문성이한테 잘 보여야 돼요. SBS가 잘 보여야 돼. 박펠레한테. 오늘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생방송은 빨문성. 아 그러네. 그러네. 미리 녹음한 걸로 틀어야 돼. 의정부의 FC 하나 창단 하나요? 아유 정부가 문제인가? 형 저 요리 잘해요 나왔습니다. 요리 잘해. 이분 폐교육이라 까다로워 또 먹는 거는. 맞추기 힘들어. 지금 425 축구단이 제일 인기인 구단인가요? 인기도 인기지만 최강이지. 아니 425가 그럼 능라도가 홈구장이야? 그거까지 뭔데 평양시 일단. 평양에 특히 다 몰려 있으니까. 425. 아 이것도 남북 정상에 대한 427인데 그거 앞두고 내년 4월 25일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25가 뭐 창단이래? 이게 아마 저기... 군 창단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425가 창단인가? 저기 무슨 누구 생일? 아 생일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어, 그럼 뭐 그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427 경평 축구 합시다. 평화 축구 피스 풋볼. 아 저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먼저 우리 방송국이 닭 레전드 하나 다큐 이런 거 하나 찍는 것 같아. 차범과 박두익. 그래 아 차범과 내가 물어봤어 그렇지 않아? 돌아갔어. 돌아가신 것 같대. 근데 1966년 월드컵의 8강 멤버들을 어쨌든 간에 살아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름값도 우리 또 차분 밸런스에 맞추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존 인물들한테 들으면서 아니, 어. 자료하면 아니 안 되면 차분 정대세로 가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차분을 보내자고 일단 위로. 그래서 66년에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대한축구협회의 전신인 조선 무슨 뭐 그게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100주년이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차붐 월부. 그러니까 이게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묶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흔적을 찾는 거지. 그거 뭐 확인된 겁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맨유 팬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모르겠고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횃불 그냥 우리 발음으로 하면 횃불 축구단을 그렇죠. 2015년 창단을 주문해가지고 창단이 됐고 그게 엄청 강한 팀이 됐어요 지금.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건 팩트. 김정은 위원장이 맨유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박지성 경기를 엄청 봤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수도 있지. 농구 다음.
농구다. 일단 그치 농구는 뭐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 농구는 뭐 우리가 교류하기가 좀 약하지. 우리가 중요한 종목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자. 축구야만 하는 거지. 아 이게 축구가 이게 북한을 세계로 내놓기 가장 좋은 게 물론 인류 공통 언어인 축구이기 때문에. 허재 보내서 술 먹자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서장훈 보내자고. 해버지 북한 가나요? 하고 싶고. 아 제가 와서는 우리 차범님을 보내는 거죠, 진짜. 한반도 평화 축구의 100년과 평화 통일 축구 추진단장. 아, 말은 좀 더 예쁘게 하자. 너무 좀 옛날 촌스럽잖아. 평화 통일 뭐라. 어쨌든 뭐 그런 거 말을 좀 만들어서. 오묘미한 축구대.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글 감성으로 갑시다. 차북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지금 그림 나와 그림 나와 밤 10시 네.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또 중요한 얘기 녹음 전에 좀 하지 마. 10 9 8 우리 북한 7, 그 비참도 좀 받고 4 3 2 북한 비참도 좀 받아가지고 끓는 그 김치 냄새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따뜻하게 배워 있어. 딱 먹어봐요. 거기 너무 미쳐갈 건데 뭐야? 뭘 알아야 북한 여러분 저희가 더 미쳐갈 수도 있어요. 남녀 관계. 피곤하다. 비참으로 하나 되는. 거기서는 군대 가라고 얘기 못하겠네, 그죠? 최소 10년이니까. 그때 정상회담 왔던 몇, 뭐가 이번에 제대를 했다고. 잃어버린 10년 동안, 뭔가 이번에 제대를. 진짜 12시간 동안. 병장 때 하고, 이제, 아, 병장 아니지만, 어쨌든. 말년에 이것도. 아, 그날 생방을 했어요? 어? 12시간, 아, 못한 여행을 그냥 안 했죠. 12시간 동안 영화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딴 거 좀 볼까 하고 배텐을 딱 들었는데, 텐션 너무 떨어지는 거야. 막 써보라. 아니, 이걸 했던 저걸 했던 아무도 안 듣고 다 틀린 것 같아. 아우, 짓설풉니다. 그날이 평양 공개 방송. 베텐이 한 4주년 때? 응? 앞서가지 마라. 축구로 이렇게 좀 문화적인 부분. 능라도. 아 그리고 북한의 그 인테리어랑 그 전체적인 미장센이 굉장히 그 예쁘잖아. 뭐 가봐서야 알죠. 아니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좌우 대칭 딱딱 맞고. 아 평냉 특집은 진짜 하고 싶다 가서. 평냉 특집 축구 말고 냉면이요? 형 평냉 특집 하면 형을 굳이 부릴 이유가 없어. 진짜 황교익 선생까지. 축구 좀 묶으면 되지 좀. 묶어서. 축구랑 냉면이랑요? 응? 축구랑 냉면이랑요? 아 좀 묶을 수 있죠. 존박이가 고래만 좀 뭘 묶어내요? 다 묶어난 그냥. 어 근데 막 개마고원이랑 트레킹? 백두산 트레킹 나 따라가고 싶은데. 아 그거 다 하고 싶다. 어 청와대 인사들 중에서 문 대통령이 갔던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건 나밖에 없고 그 아, 그러니까 한 거는 같이 한 게 아니라 나 그거 따라갈 수 있는데 시작합시다 이설주 안녕하세요. 5월 2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재범의 좋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꽃향기보다 더 설레는 김치만두의 내음을 느끼는 이영자 씨의 만두 먹방이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가져온 술이었고요. 아, 진정한 미식가 일명 혐을리에 이영자 씨가 음식을 먹을 때 세 번 먹는다고 합니다.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아, 소리로만 들었는데 만두가 먹고 싶어지는 이유.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식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솔로들을 위한 솔로들에 의한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날입니다.
솔로들의 비참한 사연 장전에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배성재 10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맨날 누가 왔는데 이렇게 막 안 나오는 거야? 그 MC 거는 안 건드릴 텐데. 왔을 때 세팅돼 있던 거 아니었어? 비참이야. 네, 그대로. 귀마개로 쓰나 봐, 여기 앉는 사람이.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나, 나도 안 들리네? 아, 왜, 지금은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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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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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니 들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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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아, 안 들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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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하는 게 됐네. 메인 적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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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헤드폰 문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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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 버튼 짧아, 손에? 네. 아, 아. 아, 이거 안 들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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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기 잡고, 저 아, 아, 아. 어, 잠깐만. 옆에 잡고 하고. 아. 뭐 아.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이거. 어, 불이 너무 큰 거야. 이거 쫓아봐. 이거 쫓아보자. 거대 꽂는다고? 네. 너무 짧은데. 안 될까요? 뒤로 돌려. 아니 이어서 좀 조심하셔야겠다. 아. 아. 어떻게? 아. 안 들리는데? 난 잘 들리는데? 아, 아. 그거 헤드셋 문제네요. 아니, 안 들, 저 까만 통이 없어요? 아웃! 제 상품권. 판바 화장품에서 아트고. 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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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요? 아. 안 들려.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했다. 진짜 잡았어? 오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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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걸 안 들려. 응. 아. 진짜 스브스 장비가 불비하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피자 알볼로, 패스트 캠프, 난닝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콜,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체리씨, 포스코건설, 라온건설 주식회사, 미래세태우,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광고주분들이 아, 5월이라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또 노랑통닭 들어와야죠. 예? 네? 저희 방송이면 먹방을 해드렸는데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바게뜨라고 해야 되나? 여기 파리바게뜨라고 써 있는데. 그럼 파리로 이거 해야 되나?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이게 너무 길게 몇 개 빼자. 너무 많다. 다 빠봐라 그러죠. 뭘? 이거? 예, 네.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할 필요 없고. 뭐 웹툰 댓글도 얼마 전에 얘기해가지고 아, 빼고. 웹툰? 금요일 내겠으니까. 빨리 할게. 응, 빨리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264님 나이 30 넘었는데 면허가 없어서 여자친구 차 타고 다녀요. 면허 어떻게 따나요? 학원 가시고요. 김정우님 새 옷 샀어요. 언제 개시할까 고민됩니다. 불금에 입을지 일요일에 입을지.
만날 약속은 있는 거죠? 네, 축하드리고요. 6452님, 배텐 노래방 마이크 부럽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부터 혼코노 하러 가요. 어,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가세요? 정승철님, 오빠 저 며칠 전에 예비군에서 메일 왔어요. 차단. 김수진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쉽게 뺄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세요? 인생 팁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 아, 저도 이게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산에 가다가 곰 만날까봐, 바다에서 상어 만날까봐, 그리고 생선 먹을 때 목에 가시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걸렸다는 분들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 굉장히 막,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맨밥을 그냥 꿀떡 삼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민간요법 몇 개만 듣고 알고 있지, 걸려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걸리고 싶지 않네요. 아, 식빵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앞으로는 통조림만 먹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병원 가세요. 예. 아, 0145님, 지금 고2고요. 165인데 키 언제까지 크나요? 라고 있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네. 김아랑 선수도 20살 때까지 크지 않았, 그저 컸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팅창은 늦었다, 끝났다, 다 컸다, 안 커. 라고, 고2까지만 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군대 가면 큰다라고 믿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쉬는 날도 많고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은 가정의 달 5월. 남들은 서로서로 서로 챙기고 이 축제 저 축제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딱히 챙길 사람도 같이 놀 사람도 없죠. 쉬는 날이든 아니든 행사가 있든 없든 축제가 열리든 말든 언제나처럼 이불 속에서 랜선 친구들만 만나고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가정의 달 가장 바쁜 핵인싸 아버지. 아,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돈 쓸 일이 워낙 많은 달이 되니까 굉장히 인사이더 느낌으로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5월은 그냥 돈이에요, 돈. 네. 네, 오머니. 오머니. 박페레가 비즈니스 하는 달 아닙니까, 5월은? 하, 근데 이 비즈니스는 저기 리턴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5월은. 푸는 비즈니스 있긴 한데, 그만큼 좀 벌 찬스도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올해는, 아주 큰 장이 있습니다, 축구에. 6월에.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약간 좀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래요? 뭐, 광고 들어온 거 없나요? 뭐 조금 뭐 얘기가 조금 있는 것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좀 뭐 짭짤한 것도 하나 뭐 있기도 있어서 그래요. 네. 대목입니다. 대목. 예, 4년에 한 번씩 큰 장이 열리게 되는데 저한테도 광고 찍을 수 있는 문의가 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예, 못 한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에다 얘기를 하죠. 박문성 의원 같은 사람 누구요? 박문성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찍을 수 있는 신분인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는데 반응들이 항상 아 네 네 뭐 네, 얘기는 네. 해볼게요 점점점 거의 괄호치고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분을 몰랐던 건 아닌데 연락을 안 했던 거다 이런 거 있고 저기 010이에요 자, 아무튼 배텐 식구들이 그 축구와 관련된 광고를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혜 씨, 윤태진 씨도 찍었고 박문성 의원도 좀 뿌듯하게 6월, 7월 이럴 때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되면서 이 해설자들도 좀 잘 돼서 이럴 때 한번 땡겨야죠. 예. 뭘 갑자기 이렇게 예. 편들어줘요. 그럼 뭐 밥이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아, 채팅창에 형 011 아니었냐고. 017 아닌가 017? 018인가? 야, 언제 쭉 보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접속자분들이 다들 원하시는 게 아, 스님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영국 스님. 아, 아 좀 기억을 남처럼 얘기하십니까? 자, 하여튼 뭐 저기 그 업종, 뭐 제품 가리지 않습니다. 아, 뭐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그래요. 남들에 비해서 20% 깎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또 경쟁자들 제거하는 거예요? 예.
자, 아, 채팅창에 용국영 축구공 페인팅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자고. 어, 좀 큰데 그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눈썹도 밤입니다. 야, 제가 이렇게 정용국까지 밀어내나요? 네. 한준이 견제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어, 한준이 해설위원이 이제 타사긴 합니다만 누가 더 고음입니까? 박문성 위원이라. 아, 고음 해설자로 유명하잖아요. 네, 조금 더 고음인가요? 네, 고음을 쓰실 때가 있죠. 전체적인 음역 자체는 평균적으로는 박문성 위원에서 높은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얼마큼 높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 3단 고음은 펠레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 있고. 네. 한 발 빼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아, 아무튼 5월 지출이 좀 많으실 텐데 6월에 많이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아, 5월에는 한가운데 정말 중요한 날이 또 있죠. 박문성 위원의 그 셋째 따님 생일과 제 생일이 같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날 5월 15일이 있습니다. 배탄절. 예, 그때 또 지출이 크겠네요. 저도 있어요. 비슷한 쯤에. 뭐야? 네. 아, 음력이시죠? 아,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 귀찮아요. 그죠? 네, 주고받은 거라고 퉁치시죠. 아, 퉁치자. 아, 퉁쳐요. 아, 우리끼리 뭐. 그래요. 오그라들게. 자, 아, 불쌍하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상쇄하자. 자, 7623님. 문성형님 칼럼 보고 글 남깁니다. 남북의 통합 FA컵 치르자는 아이디어 정말 굿! 라고 했습니다. 자, 하여튼 지난주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 모든 동포 여러분이 또 가슴 먹먹하고 좀 울컥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4월 27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FA컵을 치르자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또 일제시대를 겪고 강점기 겪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저항했던 게 축구인데 그때 FA컵 같은 것들을 전신 대회를 치르면서 막 하나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좀 있으면 그 한 100주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얼마나 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축구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현대사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FA라는 게 이제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건데 각 나라의 축구협회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각 나라의 가장 뼈대가 되는 축구대회가 FA컵. 그러니까 모든 다 나와라는 네. 거죠. 모든 다. 나라에는 FA컵이 있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팀 다 나와라 이런 거니까 뭐 우리 얘기하면 조기 축구회나 직장인 팀들도 우리나라 현재 지금 FA컵이 나와요. 이론상으로는 또 가능하죠. 아, 결승까지 가는 게. 그렇죠. 예. 실제로 지역 예선을 치르니까 이게 약간 오픈돼 있어요. 이 FA컵은. 오픈 대회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과 우리가 다 오픈해서 차들하면 네. 붙으면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유명한 팀들하고 우리 막 K리그 유명한 팀들 경기하면 재밌죠. 그렇습니다. 아, 박펠라의 평양냉면컵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남북 우승팀끼리 슈퍼컵을 어떠냐? 어우, 얼마나 좋아. 아, 다 좋아요. 슈퍼컵이란 건 근데 한 게임 하는 거고. 그러니까. FA컵이라는 건 한 시즌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FA컵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 KFA컵인데 이제 북한과 함께 손잡고 치르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 모르는 저도 좋고. 그렇죠. 어, 이거 뭐 대회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K리그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한번 또 총매진을 만들 수도 있고. 아, 저는 그게 또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뭐 축구로 뭐 우리가 이게 기여하자 이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축구 팬이고 또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에 약간 살길도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네. 예전에 A3 챔피언스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축구 시장이 조금 적잖아요. 축구 인구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저 스포츠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저녁에. 이렇게 뭐 술도 좀 드셔야 되고. 놀 문화가 참 많은데.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한중일 다 묶고 북한도 묶고 이러면 어우 시장 커지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아시아를 묶는데 우리나라에서 FA컵이나 어쨌든 컵 대회를 묶어서 남북으로 해버리면 예전에 이제 경평 축구 그 느낌과 함께 그 진짜 새 장이 열리는 거죠. 21세기에 네. 중국 원정 육로로 가나요 그러면? 가면 좋죠. 네. 그렇게 열리면 그렇죠. 네. 부산 광주역 에서 다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광주 쪽으로 가고 뭐 러시아도 가죠. 브라디보스토크 이런 정말 능라도 경기장에서 축구 중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중계 저 냉면 먹고 싶어요.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저도 식초 뿌릴 줄 알거든요. 어, 저 형 이걸로 엮어서 어쩌다 어른 강의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아 냉면 마시고 지금, 싶어. 아 이분은 싶어. 그 월드컵 장사보다 아 남북 축구로 비즈니스를 지금 할 장사. 아 이거 확실한 건 네. 월드컵은 한철 장사예요. 남북축구는 매 시즌 장사. 네. FA컵이 매년 열려. 어, 의정부에 땅이 좀 있었다, 우리나라.
의정부보다 좀 더 위에요. 아, 그래요? 양주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좀 더 가까워요. 위쪽에. 아, 그래요? 네. 어, 저희 그, 한라혈통, 왁성 기자가 이제 제주도 땅 부자인데. 아, 진짜요? 네. 어. 이제는 저, 어, 양주 땅 부자를 또 저희가 보유하게 되겠네요. 네. 남북한 축구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 북리미엄 노리고 있습니다. 북리미엄. 네. 아, 민통선 땅 부자입니까? 자, 형 전문가처럼 말하니까 어색하여 하지 마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여러분, 냉면밖에 없어요. 네. 냉면 땅. 뭐 이런 여러분, 북리미엄. 네. 자, 아무튼 이분이, 어, 남북 통일 국면에서 어떤 활약을 해야 될지. 새, 지금 새 먹거리를 찾은 눈빛이에요, 이게. 평화의 눈빛보다는 돈이죠. 새로운 먹거리 찾은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현재 5연패 중이네요. 방금 지금까지 전문가인 척 얘기를 한참 했는데 예측은 다 틀리고 있어요. 네. 오늘 예측은 아,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유럽 챔피언스 리그 5월 2일 새벽에 열리는 레알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리버풀은 로마에게 좀 1차전 크게 이겨서 한 70-80%는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마드리드는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더 유리하긴 하지만 워낙 두 팀이 지금 아, 유럽의 모르죠. 어, 거함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어쨌든 진출 팀이 아니라 결승 진출 팀이 아니라 요 경기만 이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뮌헨이 뭐 어, 1-0으로 이겨도 마드리드가 올라가죠. 자. 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 이번 시즌 월드컵 전에 유럽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오늘 제가 5연패 가지고 페널티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6연패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6연패면 어, 7연패 때 하나 더. 또 그렇게요? 바로? 아, 어, 지금 초니 PD는 1패당 하나씩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룰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저 이 방송 안 해요. 지금 북리미엄 저한테 뭘 얼마 주신다고? 지금 북리미엄님들 믿고 베텐 등한시 하는 거예요? 베텐이 아니, 남북에 다 방송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나만 인터넷을 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베텐 좀 들을 수도 있다. 네. 어, 제가 지금 잠깐만 이거 어떻습니까? 뭐야 또, 어, 김정은 위원장 머리 스타일로 아이 뭐 아이, 무슨 소리예요? 확실히 북리미엄으로 갑시다.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뭐 좀 행사도 아 있나? 행사 있을 수 있죠. 능라도 행사 1호. 아 이제 머리를 좀 불비해야 되겠다. 네. 자, 그만큼 신중하게 예측해 주십시오. 미국 대선까지 건드린 분이죠. 자, 박펠레의 선택은? 지단 감독이 웃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깁니다. 아, 어, 그럼 뭐 결과적으로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결승에 진출한다. 끊어야죠, 이제. 아, 어, 알겠습니다. 자, 무승부도 아니고 무승부도 가능했는데. 아... 양당 간의 결정이 자, 아니었군요. 팀장의 바이에른 축하 축하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로벤 축하한다고. 아, 마드리드의 어, 챔피언스 리그 3연패. 이게 아, 벌써 3연패인가요? 옛날에 그러니까. 몇 연패까지 했죠? 초반에 그러니까 예전 전신에 5연패 있지 않아요? 5번 연속으로 이겼나요? 레알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긴 할게요. 너무 옛날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초창기 때. 예. 그러니까 전신. 근데 어쨌든 예.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 리그로 재출범한 다음에는 없죠. 정말 전무후무한 2회 연속 우승도 전무후무인데 3회면은 진짜 역시 지구 최강의 팀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뭐 돈을 워낙 많이 투자하니까 네. 그렇게 뭐 몇 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는 거는 어렵죠. 리그하고 좀 느낌 또 달라요. 그래요. 챔피언스 리그 얘기 길면 아, 형 아시죠? 네. 경기는 끝나 있어요. 네. 형 능라도로 도망가라고. 아, 지단 박치기하러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시죠. 노래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겠습니다. 뭐야? 끝났나? 북한 얘기는 세부로 말이 못했어. 이게 뭐야? 이 속보 사실입니까? 모르죠. 확인해봐야 해요. 근데 경평 축구 할 얘기하니까 갑자기 감독이 사임하자.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난 경평은 얘기 안 했어. 아 이거야? 아 그러네. 황선호 감독 사퇴했네. 지단이 맞다는 게 속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작가는 지단이 진짜 입고 있는 걸로 알잖아 지금. 이거 오피셜을 띄운 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써버리지? 이게 뭐야? 오피셜이네. 위에 오피셜이라고 했네. 아, 우리 을룡. 자, 이거 꼬아꼬라고 오셨습니다. 자.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남북 그 저희가 평화 이야기를 하다가 1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습니다. 효린의 달리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나누겠습니다. 아, 박두익 선생이 진짜 생존해 계시면 좋겠는데. 그 정도 이름 있는 북한 레전드가 없지. 그때는 뭐 박두익만. 그때 내가 저걸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렇게 생존해 있는 당시 멤버들 이렇게 앉혀놓고 영상이 한번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네. 평화축구하면 해설을 정대세 선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때 간대 옆에. 그러니까 넘어간대. 뭐라고 쓴 거야? 아. 응. 아. 저도 못 알아보겠는데 여러분이 알아보겠습니까? 남한 월드컵 때 참 좋았는데 말이죠. 북한도 같이 월드컵이 나와서. 제가 포르투갈하고 북한 경기 현장에서 중계했었습니다. 나는 브라질, 북한. 정대세 그 울 때. 이렇게. 아, 그게 브라질 경기였나? 브라질이었지.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와, 근데 진짜. 거기 어디지? 와, 너무 추웠어, 진짜. 그래서. 한국에서 코트를, 한국에다가 코트를 보내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청일이 형이 들고 왔어. 진짜. 청일이 형이 들고 왔어. 그, 아프리카한테 추웠어. 바하비치 뒤에서 뛰던 그 아저씨. 브라질에서. 뭐? 안 되신 건가? 아, 캡처했어요? 오유닷! 갈게요.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첫 사연은 홍승진님이 보내셨습니다. 모솔로 평생을 지내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저보고 너는 너무 안 꾸며 좀 꾸미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꾸미고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리고 진짜 꾸미고 다녔더니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야, 특별한 날인데 야, 그냥 나올 수가 있냐. 아, 야. 야, 이게, 야, 지난 이게 패션 위크, 야,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나온 이 디자이너 패션인데, 야, 홍콩에서 유행하는 이 빈티지 스트리트 패션, 야, 차려입고 나오느라 좀 늦었어. 야, 컬러도 편하고, 야, 핏도 봐. 완전 예뻐야. 야, 레어하고 입하지 않냐? 아차. 아, 오 마이 갓. 야, 이걸 튄다고 표현하면 섭하지. 야. 위에는 야 세련되고 야 시니컬한 톤 다운된 야 컬러 셔츠 이거 봐. 야 웜톤에 야 니트하고 믹스 매치 완전했잖아. 야 바지는 이 밴딩 스타일의 베기 팬츠로 이 편안함을 주면서 말이야. 야 포켓에 이 그라데이션 컬러로 포인트를 이 디테일을 살린 디자인인데 야 이거 완전 스타일이야 스타일. 아이 참. 야 잡아당기지 좀 마. 아.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아 얘 진짜 완전 스타일곡이네. 야 그렇게 막 장기고르면 늘어나 이거. 아 니가 이거 벌 야 그래 야 줄은 아 얘 진짜 야 이거 얼마짜리 비싼 건데 아 몰라 진짜.
야, 그렇게 그냥, 야, 그래도, 야, 야, 가버리, 야! 아, 야, 야, 근데, 야, 나, 야, 쫓아, 야, 쫓아가지 못할 것 같다, 야. 야, 이 신발이, 야, 사실 좀 비싸. 야, 이거 막 뛰어가면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야, 어? 야, 안 잡는다? 야, 그냥 나중에 연락할게, 가! 네, 여자친구에게 나중에 연락했지만,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여자친구와의 사랑은 놓쳤지만, 제 비싸고 힙한 옷들은 건졌습니다. 네. 밥맛 없는 연기는 정말 자연스럽다고 하신 분이 있고, 참, NG 한번 안 나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박문성 린민 배우 등극이라고, 린민 배우 등극. 아, 무슨 뜻인지 한쪽으로 읽으면서도. 현송월, 저 배우는 출연료 얼마입니까? 네, 하신 분. 아, 저 형 집에서 연습을 해온 건가요?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 속보, 모란봉학단 연기고문 박클레 선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패션에 사실 저희가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방송이 정말 이게 대단한 연기력인 거죠. 패션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이 대사를 다 소화했다는 거. 이게 뭐지? 네. 곧 7천만 배우 간다라고. 통일 인납. 기다리세요! 한반도 배우, 조선반도 배우라고. 지금 있습니다. 1,000명 넘겠다, 잘하면. 네. 아, 페알모시 패셔니스타 연기를 해서 대단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꽃봉오리 펠레단 곧 만들죠. 자, 아무튼, 방송위원회 어떤 패션 철학은 있습니까? 철학이요? 네. 패션도 모르는데 뭐 철학까지. 혹시, 예. 패션 생각. 패션 생각. 남들과 좀 다르게 입자? 다르게 입자. 아, 그래서 잠깐만요. 주위에 그 표정 유행 20년 지난 돌청바지 아직도 입고 다니는 그 스타일. 채팅창에 집사 패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뭐가 달라요? 네, 그냥 남들처럼 입어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좀 입어. 그리고 있고. 아, 수거한 패션이라고 하신 분 있네요. 네. 돌청 외길 인생 박별래. 편해요, 돌청이. 네. 막 입어도 되고. 오래 입으면 다 편해요, 옷이라는 거. 20년 입었는데 뭐가 안 편하겠습니까? 아, 근데 저거 좀 잘 안 되더라. 저는 뭐요? 그 옷장에 특히 이제 슈트 같은 경우에 정장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정도를 안 입으면 안 입는 건데 네. 못 버리겠어요. 아깝죠. 아까워, 슈트는 이상하게. 팔아요. 아. 네. 왜 안 팝니까? 몰랐네. 아니면 다음 주에 그 애장품 뭘 저 물어봐 뭐 슈트를 갖고 와 그래도 애장품 다음 주에 틀리면 또 갖고 오세요. 네. 아, 북한에 돌청 전파할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슈트다 슈트는 뭡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옷을 참 잘 입는다 이런 사람은 잘 입는다. 네. 최기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네. 얼굴이 관심, 또 네.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율 같아요. 비율도 대단하죠. 하체가 기니까 예. 아니 그 70년대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70년대 태어나가지고 쟤 이렇게 가슴 쪽에 와요 엉덩이가 저기 나와서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많이 나빠요. 네. 많이 나빠요. 그런 사람들 빨리 결혼해서 다행이죠. 또. 그러니까 사실 노력 안 하고 태생적인 것 같고 이렇게 남들을 주눅들게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형이 너무 짧은 건 아닐까요? 관심은 있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5월 2일이 최기환 아나운서 데이 아닙니까? 4월 2일. 네. 여러분 그 유명한 4월 2일 이게 바로 최기환 아나운서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이네요. 딱 예. 맞췄어 내가. 예, 여러분 검색창에 4월 2일이라고 쓰면 최기환 아나운서 모니와이드 레전드예요. 예. 아, 그분이에요. 예. 긴 다리를 갖고 있지만 아침에는 목소리가 잠긴다. 기환절 오늘. 아, 속보 최기환 벌떡이라고. 아, 오프닝, 이거? 오프닝 다시 하면 안 되냐고. 그게 도대체 언제죠? 아, 2011년인가 그러죠. 야, 벌써 좌표 찍어주시네. 네. 아, 저도 예전에 SNS에 5월 1일 기환절에 그거 레전드 영상이라 자주 올리고 그랬어요. 5월 1일. 1년 동안 오늘을 기다렸다. 긴다리 긴다리 부작용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 어딘가 안 좋아해.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8050님. 퇴근길에 지하철 세 자리가 남아서 가운데 앉았는데요. 하필 다음 역에 커플이 제 앞에 오더라고요. 오기로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분이 세상 친절하게 저기요 제 여자친구랑 함께 자리 좀 한 칸 비켜주시겠어요? 하는데 가운데 버티고 앉아있던 제가 너무 찌질한 느낌이었어요. 뒤에 뭔가를 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켜주신 거예요? 버티신 거예요? 네, 찌질한 느낌인데 끝까지 찌질하게 갔을 수도 있고 채팅창에 무조건 버티라고
예, 승리했다. 어. 들어 누워야지. 라고 하시면 있고,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아, 열린 결말 좋습니다. 예, 자는 척 했어야지. 어, 세 자리가 나왔다. 가운데 있었고.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건 비켜주죠. 비켜줘요. 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자, 다음.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5학년 때 여친이 있었는데요. 이거 읽어야 되나, 이거까지? 이때는 서로 좋다고 난리쳐놓고, 이게 뭐야, 내용이? 이때는 서로 좋다고 난리쳐놓고, 제가 많이 덤벙거린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다니, 저 너무 억울합니다. 뭐지? 혹시 뭐,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게 뭐, 한 26세나 36세의 은어는 아니겠죠? 저희를 능욕하려고 보낸 건가요? 5학년짜리 필력이 서로 좋다고 난리쳤어요. 그리고 제가 어, 정말 이런 표현. 덤벙거린다고 헤어진 덤벙거리는 얘기 하나요? 어, 50대 얘기 아니냐고. 53세. 그러니까 저희가 예. 생활기록표에 보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저는 보면 이렇게 뭐 활달하나 덤벙거립니다. 이런 거 썼는데 덤벙거린다는 요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익명을 굳이 요청할까지 있습니까? 뒷번호가 노출돼.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익명을 요청합니다. 보통 고릴라에 들으시는 분들이 익명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 가지고 익명 요청하면 뭐야? 공구 아, 아니구나. 자, 아, 초등학생도 저희 존중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있을 수 있죠. 아, 군필 초등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저희를 능욕하려고 보낸 걸 수도 있고. 자, 6479님. 주말에 유채꽃 축제 다녀왔어요. 우리 송이가 걸음이 빨라서 같이 다니느라 고생했네요. 벤치에 앉아서 숨 돌리며 쉬는데 우리 커플이 보기 좋은지 어르신들께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사람 많은데 그 짖지도 않고 순하다. 내 여친 송이. 라고 했습니다. 뭐, 잘 지내세요. 강아지.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강아지를 한 게 오픈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뭐 여친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보통 안 하잖아요. 예. 이거 길긴만 길고 몹소에 뭐가 감동도 없고 반전도 없고. 맞습니다. 아, 보내지 마세요. 이런 소옹제라고 하신 분이죠. 배소옹제라고. 네, 다음요. 12711님. 여사친이랑 탈출 다녀왔어요. 밀실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썸을 바랬는데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싸우기만 했네요. 하나밖에 없는 여사친이었는데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원래 방탈출을 하면은 안 볼 가능성이 높았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을 그냥 하고 싶었던 여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썸탈출이라고. 미련을 없애는 게 좋으니까. 해피엔딩이라고 하십니까? 둘 다 리더십 있는 커플이라서 안 맞았을 것 같다고 위로해주신 분이 있네. 야, 나가자! 네. 어, 좋아, 좋아! 아, 그거 아니야. 투톱 느낌. 커플 탈출. 다 드리블러야. 0012님. 남자 둘이서 힙한 카페에 다녀왔어요. 서로 남친짤을 찍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찍어준 사진으로 프사를 바꾼 친구와 톡하며 문득 슬퍼졌습니다.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다음 읽을게요. 박준호님. 형님들! 아는 누나가 제 보조개가 예쁘다며 콕 찌르네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얘기해주세요. 아, 글쎄요. 그냥 찔러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쿡! 그야말로. 피 났어요? 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냐? 어, 신문 있고. 터져라 폭탄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그래요. 자, 넘어갈까요? 네. 보조개만 예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다른 데 따라서, 어, 유일하게 거기만 예쁠 수도 있고. 상해죄로 신고하라고 하신 분 있고. 김구라 씨 턱 만지고 싶은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신기한 게 있으면 만져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야, 이게 뭐냐? 이런 느낌?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어? 이럴 수 있어요. 예? 정말 이렇게 예쁘게 쿵 만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박준호 님이 그거를 네. 생략하고 보내신 거구나. 그렇죠. 어, 그리고 예쁘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 한 방에 이해된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나도 박문성 배 찌르고 싶다고. 그죠? 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날 좋아해? 자, 아, 배두 까기 했다고 배디랑 빈이랑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그렇게 이해하면 또, 그렇죠. 성재 코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코 찔러보고 싶다고. 코 한 대 치고 싶다.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와, 이해된다. 코만 주면 복이 오죠. 지금까지 제 코 만졌던 사람 다 잘 됐습니다. 아이씨, 코를 왜 만져? 옛날 여친들은 만졌겠지. 글쎄요. 그렇죠. 성대. 러블리즈도 됐죠. 러블리즈. 뭘로? 그날에 넣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에 넣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블리즈의 그날에 넣어. 갈게요.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조범수님이 사연을 보내셨네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저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해서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개팅하기로 한 박문성이라고 합니다. 하하, 반갑다. 근처에 여기 그 맛집 있다고 하던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엄마. 나 합정동에 있는 저기 파스타집 그 있잖아 엄마 그 고지러 우리 지금 맛있는데 거기 거기 엄마 오케이 알았다 잠깐 끊어 봐봐 여기 저기 파스타집이 진짜 맛있대 여기 주문하시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엄마 나 아까 그 파스타집 왔는데 이 저번에 우리 그 뭐지 엄마 그거 먹으라고 맞아 그거 엄청 맛있었잖아 엄마랑 그 먹은 거 그치 알았어 알았어 여기요 그 봉골레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 여기 그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야 아까 아니 자꾸 내 전화하는데 내가 이거 밥 다 먹고 뭐 할까 엄마? 엄마랑 아빠는 그 데이트 할 때 그 뭐 했어? 그랬구나. 알았어. 엄마 잠깐 끊어봐 엄마. 알았어. 그 저희 엄마가요 그 한강 가서 산책하라는데요. 그 엄마가 이런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나 소개팅에서 자였다 그냥 다시 보지 말대 알았어 집에 빨리 갈게 엄마 근데 택시 탈까 버스 탈까 택시 알았어 그러면 나 도착하면 맛있는 거 밥 해줘 알았어 엄마 이따 봐 아직까지는 여자친구보다 엄마가 더 좋은 저, 비정상인가요? 아, 기봉이 파스타집인가요? 라고 하니까 아,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바보는 아닌데 왜 바보 연기를 해가지고 아, 이 조범수님 이상하게 만드냐고 왜 이상한 연기를 해요? 약간 너무 그 엄마를 따르는 이런 느낌 때문에 네 좀 아, 티티샤하게 엄마가 챙길만 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지금 이분 상황. 엄마, 방구석이 내 이야기 한다. 들어와봐. 이렇게. 주민들. 아, 이분이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 이상하게 했다고? 네, 사과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정유 사과드립니다. 마팔레 타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미 그, 아이, 줄임말까지 쓰시면 JBS라고. 조범수. 자, 아무튼 마마보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너무 많은 것들을 엄마에게 물어보는 사연. 이거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죠. 예. 안 돼, 과장을 해서 정도의, 보내셨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좀 마마보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주위에. 네. 네. 해피바이러스 정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뭐 상의할 나이는 지나셨을 텐데 따님들이 부모님과 얼마나 상의를 합니까, 터놓고. 아빠하고는 안 할 것 같고 엄마랑 터놓고 하나요? 엄마랑만 해요. 아, 그래요? 아빠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경제적. 부분. 돈이죠, 돈. 네. 아빠, 나 저기 청소했어, 얼마? 이 정도죠. 아. 자, 딸, 아빠, 엄마 싫어해? 라고 질문 있고. 안면도 안 튼 거 아니냐고 질문 있고. 엄마, 네. 역시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드렸었잖아요. 뭐요? 첫째가. 진짜 이렇게 밥을 같이 식탁에서 둘만 먹고 있었는데 네네. 원래 대화 잘 안 해요 이제 자기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뭘 막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그만 좀 엄마에게 해라 한 집에 같이 사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가족 앞에서는 과묵해지는 남자라고 그 저희 이 베텐을 저기 중학생들을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아 아빠 언제 월북해? 뭐예요,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면 기념품 사오시라고. 자, 여러분 비참한 문자 또 나눠보겠습니다. 아, 1880님 트와이스가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며 노래를 부르네요. 너무 대답해주고 싶은데 저도 몰라서 슬픕니다. 어, 대답을 트와이스가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을 많이 들어주길 원할 겁니다. 다음요. 아, 자기한테 물어보셨다고 생각했구나. 어, 트와이스 나 물어봤어. 나 그게 진짜 웃겨 죽겠어, 지금. 아, 몰라서 슬픈 거야. 아, 나 대답해주고 싶은데, 우리. 어, 미안해요, 트와이스한테. 채팅창에, 걔넨 다 알아. 라고. 냉정하게 끝낸 분들인데요. 1803님. 100일 기념으로 여친과 커플티 입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전 여친과의 커플티를 입고 나갔어요. 아. 혜미야,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어, 일단 최소 두 번 연애는 했다고 저희한테 자랑을 일단 깔아놓으신 것 같고요. 전 여친과의 커플. 그러면 이제 그분과의 100일 정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사귀었다. 이 정도로 지금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조작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나 군복 입고 나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꼭 다려가지고. 아, 이말년 뒤 입고 나간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박혜주님, 나이 많은 누님들께는 애 같다고 차이고 어린 동생들한테는 아저씨 같다고 차이네요. 전 동안인 건가요? 노안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는데 아, 잠깐만. 하나 골라. 네, 하나 골라. 저는 동안이라서. 아, 노안이라서? 노안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딱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안과 노안은. 그러니까요. 자. 아, 채팅창이 이상한 말 드신 분 있는데. 아, 여러분! 땡! 다음요. 권남혁님. 친구 없어서 어벤져스 3 스포 당할 일이 없겠다 했는데, 버스에서 사람들한테 스포 당했어요. 아니, 끝이에요? 오, 나 저는 그 다음에 스포가 있는 저거 지금 순간 긴장했습니다. 요즘 이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가 기록적인 흥행 스코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큰 극장에서 특정 극장에서 특정 관에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예매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4월 27일에 그 김정은 위원장 그거 보러 넘어왔다는 얘기까지 어떤 분이 인터넷에 합성짤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스포하는 그 아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박문성 의원이 예를 들어서 칼럼을 썼어요. 거기다가 빨리 가가지고 댓글에다가 스포를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영화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칼럼이 올라오고 빨리 보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신고도 먹고 차단이 되고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돼야 이제 그걸 안전해 볼 수 있어요. 뉴스가 올라오면 바로 보는 게 요즘 겁납니다. 아, 그 정도? 스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도 그 악이 악을 복수하고 싶어 지금. 나만 당할 수 없지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지금 저기 뭐 자막이나 이런 건 다 정리가 됐나요? 자막이요? 네. 아, 뭐 번역 얘기가 있긴 한데 저도 그쪽으로 귀를 안 열고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예. 저도 아직 안 봐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데도 이제 가끔 제목에다 이렇게 막 스포를 올려놓고 있는데 스포 방지법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분들 법적 처리를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더 문분하지 마. 저는 아직 다행히 혼자 하는 게 지금 영화밖에 없는 혼영밖에 없는 뭘 키운 분들 해. 지금 그거 그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하고 난리야. 2018년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저 요즘 안 봤습니다. 아, 버스 탈 때마다 이어폰 꽂아야겠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그쵸. 지하철이랑 버스에서 그 영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만 등분하라니까. 자, 저 아직 스포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요. 아웃사이더도 긴장 풀지 말자는 깊은 조언입니다. 아싸도 인터넷 하다가 당할 수 있어요. 인싸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발표하시죠. 아니 익명 요청하신 분에게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초등학교 이분 드릴래요? 여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그 선물이 성인들에게 맞는 거라서. 아니야, 이분 초등학생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요? 네. 뺄까? 알았어. 커서 입으시고. 알았어, 예. 알았어. 커서 입으시고. 저는 어떤 분한테 할까요? 1880님께 드리겠습니다. 트와이스에게 대답해주고 싶었던 분. 예. 저는 박준호님 드릴게요. 그래요? 예. 야, 부중이 뭐냐? 야, 뭐냐? 뭐냐? 여기 뭐냐? 자,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문성의 소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조범수라고. 아, 이 사연 보내신 분은 기본 선물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 문자 중에서만 합니다. 뭘 서로 챙겨주세요. 본인이나 좀 챙겨. 되게 막 호혜로워. 이 무슨 아! 하긴 아우슈비츠에서 정이 꼽히듯이. 대답할게요. 클로징 캐리지로 갑니다. 5월 2일 수요일.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4월 힐. 스포를 본 것 같은데, 방금. 진짜? 아, 진짜요? 그러니까 가끔 확 괜찮은 거 아닌 것도 스포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될까, 아니, 그리고 게시판에 그 말머리 하다가 뭐가 있어? 스포 X 아니면 스포 노노 뭐 이렇게 아니면 스포 있으면 스포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누를 때가 있어. 다행히 아직까지는 스포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 영화 지금 벌꿀 막 쌓였는데 요새 영화를 못 봐요. 근데 그런 거 중고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중고나라에 올리는 사람 있잖아. 표를, 영화표를. 그거 어떻게 양도 받아? 다시 들, 나 이거 나.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아, 이거.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죠, 여기서. 넘어간 거죠. 월 2일 하고, 요즘에 제 발음이 조금 뭐. 아, 언급을?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넘어갔고. 웃음 참으면서. 헐! 헐! 약간 그 중고나라에서 파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용화맥 같은 거를. 미리 날짜 예매해놓고 그거를 파는 거죠. 예매 번호를 판다고? 네. 그럼 예매번호를 가서 그쪽에서 뽑아야 되는 거네? 그걸로? 아, 근데 가서 갔는데 거짓말이면 어떡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아 15분 전에 가면 취소표 나와요? 네, 취소표가 30분쯤 되면은 자리가 근데 조금만 재수없게 그 차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 거기서, 나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또 이 정도로 알고 나 있으면 빨리 보내줘요. 그것도 실패잖아. 근데 거의 나더라고 자리가 몇 개씩 해놔가지고. 아. 아. 오연패. 아 맞다 선물입니다. 아 근데 어디서 쓸지 좀 실연패 선물. 아이맥스는 앞열에선 진짜 맨 뒤에선 봐도 앞에 막. 무슨 얘기를 안 했네. 뭐?
아까 잠깐 제가 아니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네. 아, 방송에서 했어요 제가 했어요. 오연패당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 그러니까 축구공 얘기라고 아 축구공 얘기 7연패 때 하나 둘 잠깐만 이게 글씨가 안 보여 하나 둘 셋 웃으면서 한 번만 더 지을게요 웃음을 강요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받으시고요 생방은 정용국 씨와 합니다 용암에 다시 한번 봐야지 아 근데 그거 이거 무조건 가면 표 있어요 가면 표 네. 있다고? 네 그 정도야? 그리고 심지어 나도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더 좋은 데가 또 나와요 그럼 또 취소하고 나도 그 자리 다시 하고 이렇게 지금 그중 너 봤어 그래서? 아니 저 덩케르트 덩케르크랑은 달라 지금 사이즈가 야 덩케르크랑 완전 다르지 덩케르크 댁을 아니 근데 그거 말고 그 4D 뭐였지 내가 봤던 거? 4D 그거랑 다르 이거는 완전 진짜 그것도 자리 없는데 계속 기다리니까 자리 생기더라고 이거는, 아 그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아 마찬가지예요 역대급이네 진짜 이거는 그렇게 뭐 태그도 많아 굳이 뭐 그거를 보러 갈 필요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암 쪽에서 상암 IMAX 정도도 괜찮지 않아요? 꼭 사이즈가 달라. 그리고 이게 레이저 3D라서 아 맞아 뭐 더 뚜렷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꼭 그래서 용산 가야 돼? 상암 안 되고? 아니 기왕 볼 거면 나 목동이 못 봤네. 아 그러니까 아니 기왕 볼 거면 상암을 가야 돼. 저는 2D로 봤어요. 아 정확하네. 근데 꼭 3D로 봐야 돼? 아 근데 그 롯데 시네마 거기 있는 게 사실 사이즈는 꿀리지 않는데 그거는 아이맥스 그게 안 된다 그러는데 어디? 우리나라? 롯데 월드타워 있는 거 근데 시설 같은 데다? 거기가? 아니요, 우리 거기 갔나? 아니 영등포 영등포도 꽤 크긴 한데 그냥 화면만 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산은 이렇게 큰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600석짜리인데 뭐 한 150석 남아있어서 오 하고 뚝 누르면 가운데 다 비어있어 가운데 다 나갔어 아, 나갔다. 아, 사이드는 다 있어요? 사이드는 있어. 사이드도 있고, 가끔 한 자리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 누구랑 보게요? 아, 가방이랑 보게. 아, 뭐야? 아, 애들이 좋았어. 애들이. 엄청 애들이. 애들이 좋네. 옛날에 아바타를 일산 그. 말돌린 아바타를. 일산 아이맥스에서. 아바타에 궁금하지도 않은데.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봤었거든? 진짜 영화 본 내내 후회했어.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럼 오늘 게 뭐 취소표가 있나 봐야지. 아니 그 취소표는 당일날 그 현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맞으면 오늘 밤에 보러 간다고요? 21시 20 오빠 그지 같은 자리를 예매를 해놓고 그때 가서 가잖아요. 어떤 그지 같은 자리라도 볼 생각으로 가. 그러면 이제 한 20분쯤 나왔을 때부터 취소표가 막 생겨요. 그 중에 이제 그 자리 취소하고 그 자리. 현장에 취소표가 생긴다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그지 같은 자리를 예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같은 자리를 예매를 왜 해? 그러니까 예매를 해놓고 혹시. 거기서 볼 생각 없어. 볼 생각이 없어도 예매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해놓으니까 가잖아요. 가면은 취소표가 100% 생긴다 뭐. 100%. 아 100%야 100%. 나 진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야 이는 또다. 이거는 지금 역대급이라니까 진짜. 보험이로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봐 내일 조조 8시 40분 건데 지금 세 자리 남았어. 624석인데. 취소표가 100%이겠다니까요. 조조 진짜 생 조조로 확률도 높겠다. 내일 조조로 가요. 100%다, 뭐. 내일 8시 40분에? 어. 솔직히 이 생각이면 딴 사람들 얼마나 취소를 많이 하겠어? 오빠 가면, 나도 몰래 가가지고 누구랑 왔는지 봐야겠다. 그럼 둘이 앉아. 나 사진 찍자. 나도 내 가방 자리에 앉을래? 아, 내일
휴일이구나. 아이씨, 일하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표가 있다니까요. 취소표 있어요. 취소표를 계속 얘기해. 무슨 봐. 5월 2일. 용암액 다음으로 큰 데가 어디지? 무슨 상암이야? 상암 뭐 반도 안 돼. 천호. 천호? 왕림신이 엄청 작은데? 그래, 그 다음부터 쳐주던데, 뭐또? 용산실패 왕림신이 천호. 아니면 저기 경기도로 가야 될 거야. 천호입니까? 경기도 어디요? 어딘 분도 있다는 것 같은데. 수원. 수원이 좀 컸었는데, 옛날에. 와, 진짜 데이터를 수원까지 가요? 수원에 가보진 않았어. 사이즈 비교표를 봤지. IMAX 크기 비교. 근데 용산 IMAX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죠? 아 근데 모르겠네. 또 다른 도에서 덤벼서 안 받아오니까 굳이 여기에 꼭 봤어요. 그럼 이 아니 근데 그 바다가 이만큼 잘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 어벤이요? 아니 덩크. 그때 솔직히 였어. 그러니까 어벤도 좀 작지. 시드니 달링 하버 아이맥스가 이렇게 크네. 시드니 호주? 맨체스터도 크네. 세계가 나가. 뭐 세계가. 와 이거랑 비교하니까 왕십리가 한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 왕십리도 커요? 왕십리가 용산 생기기 전에 제일 컸었던 것 같은데? 아 울산 전주가 더 크네. 그래 지방간다니까. 그 다음에 생겼나? 63 빌딩 아이맥스가 울산 전주보다 조금 작구나. 근데 여긴 아. 이거 봐. 영등포 스타디움이 되게 길어. 되게 크네. 길어. 우리 그때 되게 컸잖아, 그거. 네, 길어 가지고 좀 휜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게 월드 타워가 더 크네. 크긴 더 큰데 이제 아이맥스도 다 아이맥스랑 또 다르니까. 이거 핑계로 전주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보자고? 아니 누가 같이 보세요? 아니 전주는 이거 보고 축구 보면 되지. 전주에 다 같이 이렇게 가, 아니 다 같이 가 여행 가듯이. 수원이 많이 작구나. 용산이 캔자스 시티 크긴 것 같은데. 와 달링 하버 이렇게 크구나. 여기서 근데 이게 LG IMAX래 또. 나 달링하버 갔을 때 거기에 IMAX라고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나. 어디요? 시드니. 평양 CGV. 아 그리고 좀 지나면 표 생겨요. 뭐가 있을까? 그건 아 용산이 진짜 크네. 어 용산 다음이 천호구나 진짜. 근데 그거 너 봤지? 근데 천호는 위아래가 왜 이렇게 커? 얘기하지 마. 반전이 있어? 반전이요? 봤어? 저 봤어요. 예, 눈빛도 얘기하지 마. 뭐, 아 봤다고? 야, 그냥 얘기해버려. 나 본 것 같아. 스포? 최진창이. 스포야? 아니 근데 최진창 근데 스포가 막 드러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게 반전이 있는 영화예요? 아니 뭐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뭐 누가 죽고 달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아이 지금 얘기해. 타노스 턱이. 얘기하지 마. 그건 얘기 자체가. 아니, 타노스 턱이 머핀 닮았대, 머핀. 누구요? 머핀 보면 그. 아, 그런 얘기. 타노스, 뭐야, 뭐 인터넷 광고에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그, 그거밖에 얘기 안 한다고. 뭐. 타노스 턱이 머핀, 쭈글쭈글 하고 닮았다고. 타노스 불쌍하더라고요. 이거 못생겨가지고. 이건 스포 아니에요. 못생겨가지고. 아니, 얘기하지 마.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얘기해. 타노스 얼평하지 마. 야, 이렇게 다 얘기해. 스포 아닌데. 아, 스포 다 얘기해, 뭐라. 누가 스포했어? 타노스 쌤. 타노스 쌤. 다 버려야지. 채팅창. 아유, 어떡하겠다, 이제. 여러분. 아이씨, 이거 시드니 가서 봐야겠는데. 누구랑요? 응? 가방이랑. 캐리어랑. 시드니 완전 크다 근데. 아 근데 천호 정도면 사이즈가 괜찮은데? 천호. 멀어서 안 가지. 천호? 아니 전주 얘기도 나오는데 뭐. 아니 용산 가요 용산. 타노스 부르자는데. 용산 가면 되지. 건틀렛을 줘야지. 난 용산 가면 취소표 있다 해 진짜.
손모가 제일 멀겠어. 네, 아, 저조는 진짜 있을 것 같은데요. CGV 1005. 당연히 있어, 당연히. IMAX 3D. 아니,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340석밖에 안 돼? 근데 이게 크다고? 아마, 예를 들면, 추측하기에, 일반관이면 이 구석자리를 자리를 변경해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IMAX는 이쪽 자리가 아닌 그 딴 곳에 앉으면은 상도상,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사진. 아 근데 용산이 620석인데 천호가 사이즈가 반 사이즈는 아닌데 300석이밖에 안 되니까. 초성이니까 뭐 계산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뒤에 이런 데는 별로던데. 난 맨 뒤가 좋던데 용산 아이맥스. 너무 조금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나 거기서 덩케르크랑 그 뭐지 블레이드 러너 보고 완전 감동했나. 잘 보여요? 어. 꽉 안 차지 않아요? 너무 아니, 멀지 않아요? 아, 막 이렇게 꽉 차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 나 그러니까 아바타를 잘못 완전 이렇게 본 다음에 좀 뒤에서 보는 게 편해 차라리. 볼 노안일수록 멀리서 봐야 돼. 안 봤어?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내가 본 스포를 말해버리면 알겠다. 아이. 아니 방금 채팅창 또 얘기했어요? 아니 아까 아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올드보이급의 반전이 있는 거야? 아니요 다 아니라고도 하지 마. 몰라요 다들. 아니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